자, 이제 우리 관리 업무 일반, 관리 업무 일반 보겠습니다. 요 사항이 이제 우리 법규도 나오지만 관리 실무에서 주로 나오는 사항들이죠. 그래서 중복되어서 나오니까 한 문제, 두 문제가 또 시험에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관리 주체들의 관리 업무가 있다라고 하죠. 첫 번째 보시면 일단 업무 대상 주택 단지의 관리 주체는 관리비 등 각종 어떤 장부들을 월별로 작성해서 회계 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정비수를 첨부합니다. 그래서 월별로 각종 어떤 비용에 대한 장부입니다. 월별로 관리비 등 어떤 장부를 월별로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이것을 해당 연도 회계 연도 해당 회계 연도의 종료가 되어진 날부터 이제 5년 이상 이것을 보관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다음. 이때 방식은요, 문서도 대체지만 어떤 전자적 방식으로서 주로 이제 입력해서 주로 그것을 보관한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사항이죠. 우리 항상 이 관리편 나오면요, 업무 대상입니다. 업무 대상 주택이란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해당 관리주체입니다. 관리주체는 이제 매년도마다 그 다음 연도 사업계획이죠. 매년도 그 차년도 그 다음 연도에 관한 각종 어떤 사업계획을 작성할 것이고 또 예산안을 수립을 딱 해가지고 이것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이 사실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한테 제출을 할 것이고 제출해서 입주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그상 1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2번 보시면요, 해당 주체가 최초로 입주하는 단지일 때 해당 사업 주체로부터 요것을 제출을 받았다. 관리업을 인계했습니다. 인계가 딱 되었으면 이제 인계받은 관리 주체는 남은 기간에 대한 어떤 사업 계획과 이런 제출을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돼. 그런데 남은 기간 이것이 3개월이 채 되지 아니할 때, 입주자 대표위에서 어결을 해주면 남은 3개월까지는 작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면제받는다라는 말도 보시면 또 2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 연도 사업이 끝났습니다. 관리처는 이제 해당 연도 사업이 끝났으면 이제 이 사업 실적서, 각종 어떤 사업 실적에 관한 어떤 서류, 사업 실적서를 작성할 것이고 또 결산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것은 입주 대표회한테 해당 연도 종료, 그 다음 연도 2개월 안에 이것을 제출만 하지 따로 승인받을 필요는 없다 하죠. 그래서 그 내용이 또 이어서 보시면 3번에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그다음에 각종 어떤 회계감사입니다. 회계감사 받아요. 업무 대상 주택 단지이면서 동시에 300세대 이상 되는 규모의 단지의 관리 주체는요, 해당 연도 종료가 딱 되어지면 9개월 안에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또 받게 되어져 있다. 딱 되어 있죠. 그런데 요 300세대가 안 된다. 300세대 미만이면서 업무 대상 단지는 원래 외부 감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경우도 보시면 전체 입주자 등이 10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한다든지 또 입주자 대표회에서 내부적인 어결 결정을 하게 되어지면 역시 감사인 의뢰할 수가 있다고 하죠. 또 이 경우도 보시면 요 업무적으로 감사받는 요 단지일 때도 해당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해당 연도는 생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3번의 1번, 2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확인하시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서 보십시오. 해서 실시한 감사에는 감사 실시가 끝나면 이제 이때부터 한 달, 1개월 안에 요 사실에 대해서 관리 주체한테 이것을 제출을 합니다. 하면 다시 또 추가 1개월 안에 이 사실에 대해서 관리 주체는 입주자 대표회한테 이것을 보고할 것이고 또 이것을 정보 시스템에 이것에 공개를 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공개하는 이것이 이제 내년부터는 없었지만 올해까지는 포함되고 다음 연도부터는 없어집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3번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인 선정 요것은 원래 원칙은 입주자 대표회에서 선정한다. 그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이 시군구청이라든지 한국공인회계사 회한테 이것을 추천을 의뢰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체크만 해 주십시오. 그것이 4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대상 단지일 때 각종 어떤 사업자입니다. 각종 어떤 비용 집행을 위한 사업자에 관한 선정이 또 나오네요. 선정 문제입니다. 원칙이죠. 원칙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대부분 사항들은 원래 관리 주체에서 각종 어떤 사업자를 선정도 하고 비용도 집행한다. 이것이 대부분 사항입니다. 대부분 사항.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자,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요. 입주자 대표회의 내부에서 사업자는 선정을 하고 요 비용의 집행은 관리 주체에서 비용을 집행하는 사안이 또 두 가지가 있죠. 뭐냐면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문제하고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용역 발주할 때 보시면 이때는 이제 입대 선정 주체 집행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어떤 사람도 입주자 대표회에서 직접 다 모든 것을 선정 또 하고 비용도 집행하는 사항이 있다네요. 이것은 하자보수란 말 딱 듭니다. 하자보수 보전금에 관한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다 입대 선정 집행을 다하게 돼 있다. 이 사항도 이제 중요한 사항이니까 4번에 1번도 보십시오. 또 항상 선정할 때 보시면 선정하면 이 전자적으로 입찰한다. 전자입찰 방식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금액 등 이하 일대는도 이렇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같이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전자투표할 때 모든 업체가 다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업자도 참가할 수 있고 종전업자도 청소업자라든지 각종 어떤 공사업자도 참가할 수 있는데 선정할 때 보시면 사전에 의견 청취를 해본 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합니다. 교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요구를 하면 입찰 참가에 종전업자는 참가를 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편에 날개편 보시면 선정 방법에 보시면 해당 그 단지에서의 감사죠. 감사는 원할 때 희망할 때 입찰 과정에 참관할 수 있지 계약 과정에 입회한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 기억도 이연 또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갈로 5번입니다. 그래서 선정했습니다. 했으면 이제 각종 어떤 계약서겠죠. 각종 어떤 계약서를 또 맺습니다. 계약서를 딱 맺으면 이 계약서에 대해서는요. 계약 체결한 날부터 한 달 안에 이 사실을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것을 공개를 할 것이고 정보 시스템에는 공개하지 않고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이것을 공개하게 돼 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계약서 조건들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자분들이 자율적 참가하기 때문에 금액을 높게 낮게 이런 업자의 선택사항에 대해서는요. 공개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공개를 안 합니다. 보시고 그럼 오른편에 또 날개편 보시면요. 각종 어떤 관리비 등을 부과했으면 그 명세 등에 대해서 다음 달 말일까지 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리비 부과 내역들은요. 정보팀에 같이 공개를 하게 돼 있다. 잡수익도 같이 공개한다. 이렇게 해서 오른편에 별표상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사항이죠. 우리 주민공동시설, 각종 어떤 주민공동시설, 요것을 외부업자한테 각종 수영장이라든지 또 헬스장 등의 외부업자한테 공동시설 요것을 위탁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위탁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운영 결정할 때 마음대로 못하죠. 보통의 사업객 승인받은 보통주택단지일 때는 보시면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치안을 하거나 또 요 입주자 대표회에서 어결을 딱 해가지고 이것을 치안을 딱 하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하는 방식으로 치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300세대 미만 되어지만 어떠한 장소 안에 있을 때 건축의 허가 받아서 건설을 하는 바로 복합주택도 등장합니다. 이 단지도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해서 치안이 가능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또 임대주택 단지일 때 임대 단지일 때 보시면 이때도 임차인들의 10분의 1 이상이 지연하거나 또 임대사업자가 지연을 할 수 있다 하면 이때는 전체 임차인들의 과반수의 서민 동의가 필요하다 해서 외부업자한테 단지 시설을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6번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고 또 7번 보시면 이 외부업자한테 위탁을 한다 이것이 아니고 이 주민공동시설 이것을 인근 단지민한테 이것을 개방한다 이용을 허용한다 개방을 한다 합니다. 이때 보시면 영리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랍니다. 이 개방할 때 결정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 상태와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민 공동시설을 개방하는 결정할 때입니다. 이 개방 결정할 때도 보시면 이것은 이 제한 사안들은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가는데 그런데 이 결정할 때 보시면 보통 운동시설 위탁 결정할 때는 과반수의 찬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방 결정할 때는요 전부 다 보시면 입주자 등 또 임차인 등의 동의 받는데 그 비율이 관리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더라 합니다. 이 비율이 최소한 과반수 이상이 되는 과반수 딱 그 절반 이상 넘어가는 범위 과반수 이상의 범위 안에서 딱 과반수 할 수도 있고 또 보시면 뭐 3분의 2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과반수 범위 안에서 그 단지 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해서 비율은 과반수라는 것은 반 딱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는 범위에서 3분의 2 또는 4분의 3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는 말 되겠습니다. 그 말도 이제 그 밑에 7번 상이니까 체크를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그 다음 장을 또 넘어갑니다.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에 보시면 이 입대 구성이 되기 전에 어린이집 계약이 체결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요. 사업주체는요. 이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미리 관리 규약을 제안합니다. 이와 같이 이 어린이집 계약이 체결이 필요할 때는 초기 입주하시는 분들 애들 맡길 집이 필요해. 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요. 요 입대 구성 전이라도 미리 그 사실을 입주 개시 3개월 전부터 제안해가지고 그들 입주 예정자의 가반수에 동의받아서 계약 체결을 미리 할 수가 있다는 말 되겠죠. 그 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그 어린이집 계약 체결은 아직 초기에 입주자 대표의 구성과 관리 방법 결정이 안 되어도 애들 맡길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요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 계약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할 때 그 입주 예정자의 가반수에 동의받아서 관리 계약을 먼저 결정하고 또 어린이집 계약을 먼저 체결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8번에 1번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이때 요 계약 체결할 때 보시면 요 사안에 대해서 입주 예정자한테 개별적으로 통지해주고 또 사진에 그 준비되어진 홈페이지에 이것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또 이번에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단지에서는 각종 어떤 회계서류 등을 다 이제 작성해서 관리하는데 이것을 또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와서 보자 이렇게 요구하면요 이것을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계획과 실적서를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혹시나 아직 내부적인 결정이 안 되어진 검토 과정에 있거나 등일 때 주민들이 입김이 개입될 수 있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아직 그 내부 어사 결정 과정에 있는 그 상대 들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있으면 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등이 또 구분에 1번에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오른편에 날개편에 보시면 각종 어떤 사항들 쭉 보이죠. 요 사항에 대해서는요 업무적으로 공개를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 관리비에 관한 부가 내역 등에 대해서는 세대별 그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있으니까 세대별 그 공개는 하지 않지만 항목별로는 다 공개를 하게 돼 있다. 그런 부분이 같이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상이죠. 관리 업무의 지원이 됩니다. 지원편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은요, 해당 그 관리주체의 관리 업무 수행 비용의 그 일부에 대해서 지원할 수가 있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시면 관리주체들이 수행하는 관리 비용의 일부에 대해서 지원도 할 수 있다. 또 이어서 보시면요, 국가는 공동주택의 개량 보수에 필요한 어떤 자금에 대해서 보시면 주택도시기금에서 그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관리주체 관리 수행 업무 수행 비용의 그 일부에 대해서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 보시면 단지에서 LED 어떤 전등
교체라든지 각종 화단에 나무 심는 것들 다 지원을 또 해줍니다. 일부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국가에서는 공동주택의 계량보수에 드는 자금에 대해서 이건 주택도시기금에서 일부를 융자할 수 있지 지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1번 또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보통 업무대상 단지이면 주택의 안전증금이라든지 또 시설물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업무상인데. 근데 소규모 단지로서 업무대상 단지가 아닐 때 방치가 많이 되어집니다. 이 방치되어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대상 단지가 아닌 소규모 단지일 때 그 시설물 안전관리계획과 또 안전증금 업무에 대해서 대신 할 수가 있다는 말도 그 3번에 또 2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를 지정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할 수 있어요. 구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관리지원기구를요 어떤 업자한테 정해서 그들의 각종 어떤 예산의 범위에서 그들 활동 병에 대해서 각종 어떤 경비죠 조직 운영 경비에 대해서 출연 또 지원 또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요 지원기구들이 요 정부의 정책을 받아가지고 단지에서 업무 수행을 합니다. 업무 수행에 그때 보시면 지원기구에 관한 구성에 관한 각종 어떤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이들이 지원기구들이 실제 정책적인 상을 가지고 이제 단지에 파견되어서 그러니까 일을 하십니다. 이때 활동하는 비용에 대해서는요 해당 그 단지에다가 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보시고요. 다음에 11번 사항도 중요하죠. 감사입니다. 단지에서 감사를 또 실시하는데 이 감사는요 이제 감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하는데 이 감사를 누가 첫 번째 요청합니다. 요청 이 감사를 요청할 때 각종 어떤 단지 관리 주체라든지 입대의 비리 등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할 때입니다. 이때는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이 요구를 해야 돼요. 서면으로 동의해서 요구를 다 해야 됩니다. 할 때 보시면 그 취지, 이유 등과 각종 어떤 증거 등을 다 첨부해서 요구를 딱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런 실시가 아니어도 요 정도가 아니어도 직권적으로 또 감사를 또 실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도 또 체크를 해주세요. 그 말이 11번에 1번과 2번에 있습니다. 해서 이것도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른편 보시면 다시 12번에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아니고 공동주택관리비리시공 세트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에 대해서는요 국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둘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공동주택관리비리 신고센터도 국토장관이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비리 신고센터란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것을 설치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개인들이 여기에다가 비리 신고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할 때 보시면 본인의 인적사항, 본인의 성명 등을 다 적고 그 사유와 증거 등을 다 첨부해서 이것을 신청을 딱 해야 돼요. 그러면 신고센터에서는요 신고를 딱 받으면 10일이나 신고 받으면 10일 안에 해당 그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조사할 것을 요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나옵니다. 보세요. 그래서 10일 딱 되어지면요. 그 밑에 보세요. 4번 상이죠. 신고센터는 접수가 딱 되어지면 10일 안에 그 사실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가 있으면요. 이 요구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는 60일 안에 실제 가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된다랍니다. 해야 될 것이고 조사한 이 결과에 대해서 다시 신고센터한테 이것을 다시 통지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 사항을 다 취합해가지고 지체 없이 즉시 요 사실 신고자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되어져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죠. 공동주택관리비리신고센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 이번에 신고센터 업무가 무엇이냐 해서 보시면 일단 비리를 접수한다 기억이 있고요. 또 니언 보시면 해당 지방장한테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해서 또 3번 보시면 이 신고할 때 보시면요 본인들의 인적 사항과 또 취지와 이유와 또 각종 증거 등을 첨부하라 되어 있습니다. 또 4번 보시면 신고센터는요 접수를 받으면 10일 안에 지방장한테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5번 보시면 요 조사를 요구받은 지방장들은요 요구 60일 안에 완료를 해서 완료 다시 10일 안에 추가 10일 안에 통보를 따게 됩니다.
국장한테. 그럼 국토장관은 6번에 보시면 즉시 시무장한테 그 결과를 요지를 알려준다. 되겠죠.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도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타 사항입니다. 1번에 시, 도시 사는 모범관리단지를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범 중에서 우수 관리단지 선정해서 지원과 표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 또 이제 1번과 2번에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 또 3번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각종 어떤 공동주택에서는 비용에 대해서 이 연체했다 할 때는요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번에 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그 단지는 아주 싼 그 단지인데 그 비용도 연체하고 있다 할 때는요 강제 지방세 체납처분하듯이 강제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래서 행정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단지일 때 강제 징수가 가능하다 구분을 하시고요. 다음에 또 4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바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이것도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니까 이제 그 시설관리가 나오죠. 이것은 다음 시간에 보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 파트도 이제 시험에 하나 또는 저희 시험에 하나 또는 관리팀으로 포함하면 한 두 개, 세 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철저하게 딱 암기하시고 정리하시고 시험장을 꼭 가셔야 됩니다. 해서 해당 그 관리 업무 일반에 대한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어떤 우리 예, 바로 관리 업무 일반입니다. 해서 보시면 227페이지의 관리 업무의 일반에서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일반 문제. 자, 관리 주체의 회계감사다. 틀려서 무시한 문제요. 1번 300세대 이상 되는 주택에 걸치는 매회계연도 종료 9개월 안에 외부 감사인 감사받더라 해서 300세대 이상이면 외부 감사를 받게 9개월 안에 받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해서 1번 맞고요. 2번 보시면 이 경우에도 해당 입주자 등의 3분의 2가 요구할 때 해당 연도에 대해서만 생략을 할 수 있다 하죠. 그래서 과반수의 요구가 아닙니다. 3분의 2가 서면으로 받지 말자 이렇게 요구할 때는 해당 연도만 생략할 수 있다 해서 2번 지문 3분의 2입니다. 해서 X입니다. 자, 3번 보시면 업무 대상 단지로서 300세대 미만이 되는 그런 단지일 때 보시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감사를 요구하거나 또는 요 대표에서 어결하면 감사를 또 실시를 한다 되어 있죠. 그 난이도 3번에 있습니다. 맞고요. 자, 감사인들은 감사 결과를 제출, 그 감사인들은 감사를 실시했으면 끝나면 이제 한 달 안에 그 사실을 관리처한테 제출합니다. 그럼 관리처는 다시 제출받으면 다시 또 1개월. 제출받은 날부터 또 다시 1개월 안에 입계한테 보고하고 정보 시스템에 공개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 내용은 4번에 있습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원래 감사인 선정은요 입대에서 정한다가 원칙인데 시군구청이라든지 공인회계사한테 의뢰를 할 수 있다. 추천 의뢰할 수 있습니다. 5번 점은 또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고요. 다음에 2번 가보십니다. 관리 업무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일단 1번 보시면 각종 어떤 장부 등에 대해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보시면 이제 5년간 요것을 보관하게 돼 있다. 딱 돼 있죠. 그래서 1번 지금 맞습니다. 2번 보시면 다음 연도에 관한 각종 어떤 사업계획 예산안을 작성을 하면 1개월 전까지 이것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맞죠. 3번입니다. 매 회계연도마다의 사업 결산서죠. 결산서와 사업 그 실적서 이것을 작성해서 종료 2개월 안에 제출을 한다 했었죠. 그래서 4번 질문도 보시면 어딥니까? 그래서 3번 질문에 쓰죠. 회계연도 종료되고 나서 이 사업 실적서와 결산서는 이제 종료 후에 2개월 안에 제출을 한다. 1개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1개월 전 제출 승인, 결산서는요 2개월 안에 제출만 한다랍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입니다. 보시고 이 각종 어떤 장부 작성할 때 정자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 각종 어떤 비용이나 장부 등에 대해서 입주자 분들이 보자 하면요 그들 비용으로서 이제 여기서 열람이 응해야 된다. 5번 또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넘어가십니다. 자, 다음 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자, 주민 운동시설을 포함해서 주민 공동시설을 외부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빈칸을 채워라 딱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위탁 운영을 맡길 때의 어떤 결정은 간단합니다. 10분의 1 제한, 때 어결 제한 해서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한다. 되어 있죠. 다 과반수가 됩니다. 임대주택은 임차인의 10분의 1, 임대사업자의 제한 통해서 임차인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 필요하다. 위탁 운영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시면 간단하게 됩니다. 과반수의 이상의 동의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다 이렇게 답은 5번 이렇게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갑니다. 각종 어떤 공사 사업자 등의 선정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문제요. 일단 1번 보시면 관리 조치와 입대에서는요. 일단 업자 선정할 때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자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감사가 원할 때는 입찰 과정에 참관할 수 있다 해서 계약 과정에 입회가 아니고 입찰 과정에 참관할 수 있다 해서 1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2번 갑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과 전기 안전 관리에 관한 용역 발주할 때입니다. 충당금과 전기 안전관리 용역 발주는 입주자 대표회의 선정 관리 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이죠. 이제 입대 선정 주체 집행 사항이다. 그래서 구분을 딱 해야 됩니다. 입대에서 선정 집행을 다는 것은 하자 보수 보정금 관련이겠죠. 그래서 보시면 바로 1번 지문 1번 지문 보시면 2번 지문 X 됩니다. X 충당금과 전기 안전관리를 위한 용역에 관한 사업자 선정과 집행은 선정은 입대, 집행은 주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번 지문 X입니다. 3번 보시면 각종 어떤 사업자 선정할 때는요. 전자 입찰 방식의 경쟁 입찰이 원칙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 X 맞습니다. 또 4번 보시면 자 종전업자와의 어떤 재계약 등을 위시해서 전자 입찰할 때 업자 참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등의 가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하면 종전업자 입찰 참관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셨죠. 4번 질문 보시면 맞는 말 되겠습니다. 또 5번 보시면 이 각종 업자를 선정하면 계약서를 작성한다. 그 계약서는요. 계약서 체결 한 달 안에 단지 홈페이지에만 공개하지 정보시스템에 공개를 안 합니다. 회계감사 결과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를 이렇게 걸치고 하게 되지만 우리 계약서에 관한 작성한 계약서 공개는 홈페이지에만 한다. 차이점이 나니까 이것도 맞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정보시스템이 빠졌으니까 5번 질문 맞는 말 되겠습니다. 오른 편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우리 주택 감독에 관한 사항이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전체 입주자 등의 감사 요구는 감사 요구는요. 감사 요청은 10분의 3이죠. 그래서 과반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질문 X입니다. 해서 1번 질문 X다. 그래서 기준점은 10분의 3 되겠습니다. 1번 X입니다. 2번 보시면 감사를 요청할 때는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증거 등을 첨부해야 되겠죠. 또 지방장교는 요청이 이유 있다 인증이 딱 되어지면요. 이 감사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또 그 결과를 통보를 해주게 되겠죠. 2번 맞습니다. 또 3번 보시면 이런 정상적인 감사 요청이 없다 할지라도 필요할 때는요. 직권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번 점 맞습니다. 4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을 해야 된다 해서 4번 질문도 맞습니다. 5번 보시면요. 시도에서 매년 모범을 또 국장이 우수 관리단지를 선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다 해서 요 정도만 문제가 지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것만 딱 보시고 기타 사항들은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정리하시고요. 시설관리 비용관리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